안녕하세요.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입니다. 저는 이 길 간 지 20년 됐고요. 저는 그냥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신령님 다 받들면서 가는 제자입니다. 모시는 제자가 아니라 받드는 제자입니다. 흐름은 좋아요. 근데 내 운에하고 이제 그 연애, 해년에 뭐 기해년, 경자년, 신축년 이렇게 되는데 그 흐름에서 이제 해운년에서 이렇게 막힘도 있지만 말띠들이 굉장히 좀 고집스러우면서도 기운은 아주 좋아요. 근데 어쨌든 제복도 있고 근데 귀가 좀 얇아서 좀 이렇게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살아보는 인해서 좀 구설도 많고 인간에 좀 고력이 좀 있어요. 그러지만 제복은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우두머리 격이라 괜찮습니다. 어쨌든 초반에 힘든 분은 후반에 좋고 후반에 힘든 분도 또 이제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괜찮습니다. 네, 올해 경자년에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. 돼지띠를 보면 돼지띠는 참 착해요. 착한데 그런 반면에 좀 게으른 부분이 많아요. 돼지띠들이. 그런데 예능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참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. 예술적이나 뭐 연예인 쪽이나 뭐 미술 같은 거 그런 거 쪽으로 이렇게 좀 색조감이 좀 강해서 어느 부분에 있고 어디에 있어도 좀 이렇게 좀 튀어요 그 사람들은. 그래서 더불어 같이 가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색깔이 딱 있어요. 그래갖고 사업이나 뭐 자그마한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크게 내가 이제 뭐 직원을 다루든 뭐 나라에 녹을 먹든 어쨌든 역할은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참 이렇게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너무 내 주관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에 좀 미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런 것만 내가 참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면 괜찮고 혹은 좋아요. 근데 건강적으로 약간 좀 안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간이나 여자는 뭐 허리나 그리고 오장육부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. 왜냐면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너무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요. 그러니까 좀 운동도 하면서 관리를 좀 하면 괜찮아요. 호랑이띠를 보면 호랑이띠는 우두머리예요. 예? 제왕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. 항상.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어도 항상 좀 이렇게 산에 가서 내가 돗닦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성공을 이룹니다. 그리고 그 호랑이띠는 어쨌든 사람한테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요. 내 것도 다 줄 만큼 배려를 많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너무 공허한 마음에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실수가 들어오고 중요하게 내가 이거 아닌 걸 잡기도 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인간으로 해서 내가 손실도 있고 인간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좀 배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대체로 보면 좀 사람이 선한 것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둥글둥글 가면서 내가 소신 있게 좀 내가 처음 생각한 내 생각에 그 처음 이제 모든 게 이제 초발심이라고 하거든요. 그거를 안 잊으면 돼요.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그거로 쭉 가면 다 100% 성공이 돼요. 근데 사람이 가다 보면 막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서 흔들리는 그 가지같이 고개 좀 많으니까 그거를 잘 명심해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간단하게 말을 하면 어쨌든 모든 게 흐름이 지금 다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 뭐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가 소신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다 묶여 있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내가 힘들다고 해도 어쨌든 다 더불어 가야 되니까
어쨌든 조금만 한 2~3주만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좀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좀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내가 좀 안정적이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